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오토하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 시간으로서 정말 코딩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진행할 예정이고, 이 다음부터는 코딩을 살짝 섞어서 살짝 머리 아파질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해 볼 생각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오토하키를 찾아보면 스크립트 언어라고 나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죠.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한 목적이 매크로 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 오토하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부터 같이 설치해보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토하키 컴파일러를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 필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코드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에디터를 설치할 겁니다. 먼저 오토하키.com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오토하키 인스톨러를 다운받겠습니다. 이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요 exe 파일이 다운이 되고, 요거를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이 완료되고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인스톨레이션을 선택을 해서 금방 설치해 줄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익시트로 나와 주시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에디터를 다운 받아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여기서 인스톨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설치 파일이 다운 되게 되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설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인스톨, 그리고 요거는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이 인스톨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금방 되고 한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확인 눌러주시고, 요것도 뭐 딱히 건드릴 거 없으니까 그냥 업데이트 누르고, 끄면 되네요. 그리고 요것도 예를 눌러서 그냥 필요한 필수 업데이트는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하키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 텐데요. 이제 이거 쓰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빈 화면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하키 스크립트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면 파일이 하나 생길 거고, 요거를 뭐 테스트라고 해보죠. 요거를 열려면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더블 클릭해서 여는 게 아니라 우클릭을 해서 에디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깔았던 요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서 이 test.ahk 파일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처음에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지워주고 Ctrl S를 누르면 자동 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빈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땡땡입니다. 이 코드의 뜻은 F3 키를 누르면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 뒤에 자동화하고 싶은 명령을 쭉 쓰면 됩니다. 뒤에 MSG 박스 쉼표 hello world라고 적는다면 F3 키를 눌렀을 때 hello world 메시지가 적힌 창이 발생합니다. 즉, MSG 박스의 의미는 창에 메시지를 띄우는 명령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F3. F3 말고도 뭐 F2를 할 수도 있겠죠. 땡땡에 콜론 두 개를 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MSG 보니까 이제 에디터를 깔면은 이제 어떤 함수를 쓸수 있는지 밑에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MSG까지만 써도 뒤에 대문자 B, O, X 이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G 박스 뒤에다가 쉼표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Hello World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2를 눌렀을 때 Hello World라는 그 창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trl S를 통해서 일단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상한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무 일이 안 벌어진 것 같지만, 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다가 요 대보시면 test.ahk가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자, Hello World라는 게 생깁니다. F2를 누를 때마다 Hello World가 잘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예, 끌려면은 우클릭을 해서 Exit를 하면 이제 F2를 눌러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특정 키가 눌렸을 때 명령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nd라는 명령어는 뒤에 오는 말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click 명령어는 뒤에 오는 좌표를 기준으로 말 그대로 클릭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다만 0,0이 왼쪽 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표를 설정해야겠죠? send와 click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nd라고 치고 쉼표 뒤에 어떠한 말을 넣을 건지 hello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우클릭을 해서 run script 요거를 클릭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run script를 시키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F2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거는 키보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그런 명령어이기 때문에 뒤에 hello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F2키를 한번 누르면 hello, hello, hello. 누를 때마다 계속 hello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명령어로 키보드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건 다시 끄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에 어떠한 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지금 시작키를 누르셔서, spy, spy를 하면은, 지금 윈도우 스파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토하키를 설치하면 아마 자동으로 설치가 됐을 텐데, 어쨌든 spy라고 검색했을 때, 윈도우 스파이가 뜨면 요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프로그램을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볼 거는 요 마우스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지션이 크게 요세 가지를 기준으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스크린, 윈도우, 클라이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은 요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화면에서 왼쪽 위 마우스를 갖다 대면 0,0 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와 클라이언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윈도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는 창이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된 창, 제가 뭐 클릭을 할 때마다 바뀔 텐데, 요 창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이 창의 왼쪽 위를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0,0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같은 창인데 창에서 어떠한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 제외하는 부분은 요 위에, 보통 우리가 이 안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상태 창이랑 요 메뉴까지는 제외하고 요 밑에서부터 0,0으로 해서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은 괄호가 있는데요. Less often used, default recommended. 디폴트가 윈도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을 0,0으로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게 있어서 끄고 다시 여기서 F2를 눌렀을 때 0,0으로 가는데 0,0이 어딘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창의 왼쪽 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명령어는 이미지 서치입니다. 이 명령어는 조금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떠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이미지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가령 이러한
이미지 내에서 저 빨간 버튼의 위치를 찾고 싶다면 저 부분만 딴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 위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원하는 이미지의 위치로 가서 클릭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직접 해보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보기 편하게 좀 화면을 확대해서 했었는데 이미지 서치가 화면을 확대하니까 좀잘안 돼서 일단 100%딱 원래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3을 눌렀을 때 이미지 서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output variable x, y.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그 위치를 어떠한 변수로 저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y로 저장을 할 거고 x1, y1, x2, y2. 요거는 이미지가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쯤 으로 일단 범위를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스 파일을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한 클라이언트, 윈도우 기준으로 한 300, 콤마 300 정도 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0, 300, 300 이렇게 할 거고, 이 뒤에다가 이미지 파일 이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 Shift S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캡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est.png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test.png. 근데 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로직이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미지가 살짝 다르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오차를 별표 100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치가 제가 보니까 255 정도 됐는데 255까지 넣으면은 너무 이상한 걸다 찾기 때문에 100 정도로 하니까 이미지를 그나마 잘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표 100 그리고 띄우고 파일 이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클릭할 수 있게끔 클릭 X, Y 이렇게 해주면 끝이 아니고 X랑 Y가 여기서 저장된 X, Y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야 됩니다. 요거는 요 오토하키에서 고유 문법이라서 따라 주셔야 되고요. 방금 제가 한 번에 넣은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더블 클릭으로 또 뭐가 실행이 되고 있었네요.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하고 F3 버튼을 누르면은 자, 지금 제가 스크린을 요 바탕화면을 찍고 F3을 누르면 이미지를 못 찾습니다. 요창 내가 그 이미지를 찾고 있는 고거가 있는 창을 선택을 해야 마우스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다시 F3을 누르면은 이 이미지를 찾아서 그쪽 좌표로 마우스가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요걸 만약에 클릭 말고 다른 명령어도 좀 많거든요. 마우스, 무브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러면 클릭을 하지 않고 마우스가 이동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3을 눌러봤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바탕화면에는 얘가 없기 때문에 요거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 F3을 눌러야 딱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중간을 클릭하는 게 아니, 아,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왼쪽 위, 요 좌표를 기준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코딩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오토하키 기초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생각에는 요 이미지 서치 요거 빼고는 다 따라하기 굉장히 쉬웠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서치 이게 좀 들어가는 인자가 많아서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면서 익숙해지시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겁니다. 그 대신에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이 살짝 들어갈 거고, 그 대신 더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배우는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